자, 520페이지 해제의 효력, 그지? 해제의 효력의 그 548쪽 조문, 그거 중요하다. 520페이지, 그 맨 위에 있잖아, 그 해제의 효력의 548쪽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1항, 그거는 조문 읽을 때 동그라미 1번은 1항이라 이렇게 했거든. 1항,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 상대방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고개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나?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그거 잘 내고. 그 다음 2항. 전항의 경우 이 말은 1항의 경우의 경우는 반환한 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할 때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동그라미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인다? 이자 붙여서. 원칙. 됐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그 밑에 취소 해가지고 이자 X. 취소는 원칙적으로 악인 경우는 이자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서는 취소하면은 이자 붙여서 나오면 OX. 오케이 그렇게 우리 시험에 그 취소에도 악의 수익자는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취소에서는 선의의 취소됐을 때 선의 수익자 뭐 없다? 이자 없다. 그래서 그 취소 뭐 없다? 이자 없다. 일반 원칙. 악의 수익자 이자 있다. 근데 그냥 취소하면 뭐 없다? 이자 없다. 잘 나온다.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거기에 맨 밑으로 가서, 해제의 소급표 제한이 있잖아, 그지? 요것도. 다섯 번째. 해제의 효과. 효력 효과 1 소급표 무슨요? 소 그럼 취소가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걸 소급표인데 아까 있죠 요 548조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요 제3자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계약하고 등기해 줬다고. 왜 줬다? 등기. 그럼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을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했죠.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하면은 등기는 언제 복귀한다? 즉시. 그럼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 이렇거든. 근데 자, 갑이 을에게 등기하고 난 뒤에 해제하기 전에 을이 병에게 처분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고. 병 등기도 뭐하다? 유효인데 병 앞으로 간 상태에서 이제 계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이제 해제가 됐다고. 그럼 을은 복귀하지. 을이 복귀하면은 병도 어떻게 하지? 복귀해야 정상이거든. 을은 아까 뭐 없이 뭐 없이 등기 말소 등기 없이 언제 복귀 즉시 그치 말소 등기는 방해죄 그럼 을이 복귀하면은 을은 무권리자가 되잖아요 그럼 병도 가면 유효 무효 무효가 돼 근데 우리 548조 거래 안전 규정이란다 이걸 무슨 안전 안전 규정에 의해서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제3자는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러면 요걸 보호받는 제3자 이렇게 하거든. 뭐 받는 제3자? 보호받는 제3자는 제3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 그럼 요 병이 복귀하지 않고 얼음 복귀하죠. 그럼 병도 원래는 원칙은 저번에 했죠. 앞 사람이 복귀하면 병도 뭐 해야 복귀해야 정상인데 몇 조 때문에 548조 그러나 때문에
병은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마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건유. 뭐된 자, 등기된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임차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뭐를 요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임차권.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뭐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감유가처분권자. 감유가처분권자. 감유가처분권자는 뭐 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뭐 한다? 보호받는다. 유효. 그러니까 만약에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 뭐 받지? 보호받지. 요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요거.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는 채권유. 무슨 유? 채권유. 요거는 채권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 그 다음 뭐?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지. 요 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갖추지 못한 임차권자. 그 다음에 뭐? 채권에 대한, 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요거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 의무 있다 하는 거. 요거는 무슨 회복 의무 없다? 원상 회복 의무 없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요거는 무슨 유? 물건유. 요거는 뭐? 채권유. 그럼 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 요거, 요거. 갑이 을에게 해지하기 전에 이미 물건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 해제는 말로 하잖아요. 해제한 걸 모르고 물건유를 취득한 제3자, 선의의 제3자. 다시, 물건유는 다시 두부류. 뭐 전에?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 제3자. 해제 후 아직 뭐? 해제 후 됐습니까? 뭐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물권유를 취득한 뭐 선의의 제3자는 그대로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끝. 채권유는 무조건 뭐 해제 전이든 해제 후든 이 사람은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무슨 회복 의무 있다? 원상 요는 원상회복 의무 없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거 끝. 잘 된다. 1. 소급표 두 번째 원상회복 의무. 무슨 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인데 원칙 원물 상한.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원물 그럼 이미 물건 없다. 쓰고 없거나 물건 부셔갖고 없다. 예외 뭐 가격 상한. 원칙 뭐 있는 물건 돌려주고 없으면 뭐 돈으로 가격 상한. 됐습니까?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뭐 가격 상한 돈. 금전 반환 시 받은 돈 돌려. 금전 반환 시는 받은 날로부터. 요거 중요하다. 받은 날로부터 뭐 이자 가산. 이자 붙여서. 그럼 이때 이자는 여러분 돈 받았다 무조건 이자가 발생한다고. 과실, 법정 과실, 수취한 과실을 반환. 무한 과실을 반환?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이지 지연배상이 아니다. 그거 잘 된다. 무슨 배상이 아니다? 지연배상이 아니다 하는 거. 요거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요 금전 반환. 그럼 물건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사용료.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그치. 자, 1. 소급표. 2. 소급표에 뭐? 당사자끼리는 무조건 복귀. 그럼 이미 제3자 갔다? 제3자는 복귀해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호받는 제3자 무슨 유? 그렇지, 물권유. 물권유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요거는 무슨 유? 채권유는 복귀, 제3자도.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두 번째, 원칙 원물상한. 원물상한이 불가능하면 뭐? 가격상한.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세 번째. 이렇게, 요거는 선악불문하고 원상회복이다. 선악불문, 원상회복. 불문한다. 자, 하고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원상회복과 함께, 원상회복과 뭐,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양립주의 이렇게 표현한다. 원상회복과 무슨 게? 함께 손해배상. 그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하면 OX, X. 됐습니까? 예, 그거. 무슨 회복? 원상회복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그거.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만약에 임차인이 샀다고. 누가 샀다? 소유권 취득했거든. 그러면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임차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하죠. 근데 이제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다시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돌아갔다고. 그럼 매수인의 소멸한 임차권은 뭐 한다? 부활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해제됨으로써 종전에 자기가 매수인이 산 임차권은 뭐 한다? 부활. 그걸 소멸한 권리는 부활. 소멸한 권리는 뭐 한다? 부활. 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제는 저번에 좀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해제의 효과와 무슨 이행? 동시행. 해제의 효과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요 다섯 개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지문 한 개 살짝 바꿔가지고 다음 중 해제의 효과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잘 낸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 1번은 독자적으로도 내고 주로 내는 게 1번, 2번. 1번, 2번은 독자적으로 내고 요 다섯 개는 전체적으로 한 문제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해제의 효력. 자, 그다음 여섯 번째 해제권의 소멸. 아까 저 해제의 효력 몇 개 있다? 빨리 몇 개? 다섯 개. 아까 해제권 행사 때라 1. 도달주의 2. 분류시행이 3.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조건기한 못 붙이지만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없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 붙일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다섯 번째 해제권은 뭐 불가분성.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꼭 기억해 놓고 다섯 개. 다음에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준다.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 그 천일생 스타일 이거 책대로 하면은 혼돈되니까 그렇게 딱 다섯 개. 효력 몇 개? 다섯 개. 소멸 다섯 개. 잘 낸다. 딱 여기서 꼭 낸다. 죽어도 낸다 이게. 해제권 소멸 됐습니까? 첫째, 형성권.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됐습니까? 몇 년 안, 일단 만약에 해제권이 발생하고 몇 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10년. 10년 땡 지나면은 종전에 계약 잘못된 걸 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 형성권. 2.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두 번째 뭐 포기. 뭐 포기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자, 해제권자가 해제하기 전에 해제 전에
뭐 전에? 해제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1.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2. 뭐 포기. 특히 여러 명일 때 몇 인이 포기하면 1인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은 해제 못한다. OX 빨리. 1인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은 해제 못한다. OX. 5. 꼭 조심하면 이거 잘 나온다. 아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치고 요거 해제 전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해제권은 뭐하고? 소멸. 그 다음 네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가 됐습니까? 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야 너 해제할 건지 아니고 빨리 확답해라. 뭐 했다? 최고 했더니 해제권자의 확답이 없으면 확답을 뭐 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해제권자의 확답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행사 못한다. 이거 도달주의다. 무슨 주의다? 도달. 여러분 저번에 했죠.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몇 개 있노? 세 개.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고 그거는 바라면 바라지 않으면 이거 나와야 되고 이거는 무능력자 무권대리 채무인수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해제권자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최고에 대한 해제권자의 확답을 뭐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이건 도달주의다. 요 해제권자가 아니고 무권대리 무능력자 채무인수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무무 채무인수 꼭 기억해. 그 세 개만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고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슨 딸? 도달. 그치.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런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이게 대학 다닐 때 중간고사 치는 것처럼. 그럼 외웠다. 이건 무조건 맞춘다고. 뭐 읽어갖고 이해했다. 개뿔이다. 대학 다닐 때 공부하잖아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딸딸딸딸 외우잖아. 그처럼 요 다. 아까 행사 몇 개, 다섯 개, 효과 몇 개, 다섯 개, 소멸 몇 개, 다섯 개. 계속, 못 외워도, 완벽하게는 못 외워도 몇 번 하다 보면은 지문 넣으면 바로 보인다고. 그럼 요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 또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됐습니까?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데, 어?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목적물을 지금 그 계약 목적물을 해제권자가 멸실 훼손 개조 변형해 버렸다. 더 이상 해제권자는 해제할 수 없다. 끝. 다섯 개. 이렇게 하면 해고 여기까지가 이제 해제고 그다음에 해지로 들어가는데 무슨 지? 해지. 해지는 됐습니까? 해지는 계약이 유효한데 장래에 향하여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거 이걸 뭐 해지.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비소급표 됐습니까? 무슨요? 비소급표 계속적 계약.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지? 해지. 어? 임대차. 사용대차. 여러분, 임대차, 사용대차 똑같죠? 무상, 유상. 2년 살다가 이사 간다. 해지. 회사 5년 했다가 이번에 회사 그만뒀다. 고용계약 뭐? 해지. 대리인으로 있다가 그만뒀다. 위임계약 뭐? 해지. 그걸 계속적 계약. 고용. 윈. 이런 데는 뭐, 해진데. 자, 요 잘 나온다. 요. 계속적 계약 하면은 무슨 지진데? 해진데.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요 뭐, 이행, 뭐 전에는, 착수 전에는 무슨 제? 해제. 그러나? 예를 들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 체결했다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뭐 계약 체결했다고. 임대차 계약. 무슨 차 계약?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자, 중개사 사무실에서 무슨 차 계약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예? 임대차 계약 했다고. 했는데, 아이, 약속한 날짜에 누가? 임대인이. 아니, 자기가 이사 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안 비워준다. 이때 중개사 미친다. 이런 거 많다. 여러분, 중개하면 뭐, 그냥, 여러분, 여덟 명은 그냥 우리하고 똑같거든. 내 양심하고 약속한 날짜에 가서 돈 주고 약속한 날짜에 비워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두 명이 있다고, 항상. 20%. 악질적인 사람이 있다. 예? 악질적인 사람이 있다고. 뭐 안 주려고? 중개수수료 안 주려고. 심지어는 내 자격증까지 떼려고 목줄 달라드는 사람이 있다고. 이때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중개사 안 합니다. 미쳐버리거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때려 죽인다고. 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의만 하지 안 한다고. 근데 그 중개사 하다 보면 나중에 암도 많이 걸린다. 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안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악질적인 사람. 저 같은 사람 다혈질이거든. 그래서 저는 중개 안 한다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중개사 하면 선생님 강의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데 왜 안 하세요? 안 한다고 나는. 미쳐버리거든. 저는 강의하는 게 맞다고. 그게 이제 하는데, 아이, 자기가 이사 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비워준다, 안 비운다? 안 비워지지. 그럼 임차인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 약속했으면 누가,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집을 비워가지고 어디에다가? 보관이 이사해야지. 보관이 이사. 저도 해봤습니다. 우리 집. 어떻게 팔고? 옛날에. 예를 들면 우리 집을 이게 예를 들면 뭐 12억 하는데 10억에 팔았거든. 얼마에? 12억짜리인데 10억 팔면 금방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리지. 지금도 싸게 놓으면 팔립니다. 근데 요게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6억에 나온 게 있었다고, 옛날에. 옛날에는 그랬다고. 지금도 이때 이게 10억짜리인데 요거 그럼 빨리 요거 계약했다고. 요거 계약하고 그럼 요거 빨리 팔아야지. 그럼 요거 어떻게 12억짜리인데 얼마에 내놓으면 팔리잖아. 그럼 요거 사면 얼마 이익? 그렇지. 근데 이걸 사업 다 이익 보려면은 이게 안 팔린다고. 뭐 받아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대출. 1가구 2주택 대출이 안 되고 옛날에 그런 데 있었거든. 항상 할 때. 이런 게 이럴 때는 내가 요거 조금 뭐 보고, 손해보고 요거 이익 더 많이 보면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거는 얼마대로 팔고, 요거는 얼마?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집이 안 팔리고 막 하거든. 그 했더니, 근데 요 계약 날짜와 요 계약 날짜가 안 맞다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언제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면 15일 날 잔금 날이고, 여기는 어때, 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약에 뭐 10일 날 자기가 잔금, 내가 이사 와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언제 비워주고? 10일 날 비워주고, 5일 동안 뭐 컨테이너 포장 이사, 5일간 맡겨놓고, 이제 아이들이랑 저는 어디에 가서? 무슨 호텔? 그 친척 집이나 안 가면 뭐 친정이나 안 가면 시가집 거기서 한 5일간 완전히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진짜. 그러면 요 이게 포장 이사 비용은 거의 1.5배 내지 1.5배 받는다고. 그럼 만약에 이사 비용이 200만 원이면 얼마? 만약 하루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거든. 하루당 뭐 5만이면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관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에. 이렇게 해본 적도 있다고. 이건 이제 막 돈 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일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중개사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지, 좋아하지. 왜냐면 약속 지켜주려고 했으니까. 근데
안 그렇다고 악질적인 사람이 있다 하여튼 이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개사 뭐 걸린다? 암 걸린다. 완전 이게 막 하거든. 그 저는 내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중개사 못 한다고. 그럼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비워주기로 했는데 누가? 약속했으면 약속한 날짜 비워줘야지. 근데 누가 안 비워준다? 임대. 그래서 계속 안 비워줘. 그래서 임차인이 뭐 최고했다. 그래도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안 비워. 그럼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고 다른 집을 구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슨 착수전에는? 수전에는 뭐 자 그럼 살다가 이사 나오는 거는 뭐 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누가 안 비워줘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슨 죄 해제 그걸 무슨 착수전에는 그렇게 표현 또 많은데 그냥 넘어가고 매매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 한번 해보자 문제 한번 해보자 되는가 안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해 직권의 행사도 해제권의 행사하고 똑같다. 도달주의, 불료시행이 조건기한 붙일 수 없고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불가분성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똑같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해제는 원상회복이라고 그러고 해지는 청산의무 이런 말을 표현한다. 무슨 의무? 청산. 자 여러분 그죠? 527페이지 한번 갑니다. 문제 몇 페이지? 527페이지 아니 527페이지 말고 524페이지 찾습니까? 예.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 관해서 틀린 것 이건 이행지체 아까 오리지널이지 그지? 뭐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최고 기간은 아까 무슨 기간? 상당 기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최고하는 것은 근데 만약에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고 그런 경우 상당 기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최고는 반드시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인데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양립주의 그걸 손해 여러분 국어 잘해야 된다. 요거 법조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처럼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 그다음에 자 정갱이 나왔죠. 무슨 행위? 정갱이. 정갱이는 자 시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고 이행 불능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다음에 4번은 불가분성.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럼 지금은 소멸입니까? 행사하는 경우입니까? 아니 하는 경우잖아 지금. 하는 거잖아. 소멸이란 말 없지. 그래서 해제는 주어. 경우 다음에가 항상 핵심이다. 무슨 죄는? 해제는 1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누구한테 해야? 전원.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5번. 일방이 이행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언제 해제 시. 무조건 행위 시. 무슨 시? 행위 시. 아까 이렇게 만약에 명백한 경우는 아까 세 개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해제 시를 기준으로 그런 거 문제를 통해서. 문제 이렇게 나온다. 기출문제. 자 해제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합니다. 동그라미 해야지. 무슨 불능?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있다. 이렇게 읽는다. 그 다음 합의해제. 무슨 해제? 합의해제. 자 요거 문제 풀이할 때 하는데 요것도 중요하다. 해제 몇 개 있노? 해제 몇 개 있노? 3개 있다. 잘 봐라. 이거 잘 보네. 이게. 약정 해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요거는 몇 사람이 하는 거고?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하는 거, 이건 뭐? 합의 해제.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같은 말이지, 그지? 요렇게 결국 그럼 해제는 몇 개 있다? 세 개. 근데 자, 요 최고, 이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온다.
아까 제3자 보호 물권유 요거는 약정해제는 뭐 없이 최고 없고 이자 있고 손해배상 없고 됐습니까? 예. 요거는 약정해제는 뭐 없고 최고 없고 이자 있고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법정해제는 최고 이자 손해배상 다 있고 합의해제는 아무것도 없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제3자는 다 있다. 요거 제3자 보호 요거 다 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약정해제는 뭐만 있다? 이자만 있다 하는 거. 이자 뭐 제3자 보호는 다 있고 요 세 개 가지고 잘난다. 세 개. 요거는 합의해제는 셋 다 없고 법정해제는 셋 다 있고 약정해제는 뭐만 있다? 이자만 있고 최고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그거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그럼 자 2번에 2번 무슨 해제? 합의해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합의 약정해제는 뭐만 있다? 이자만 있고 됐습니까? 합의해제는 셋 다 없다. 잘 나온다. 꼭 해야 된다. 요거 요거하고 아까 세 개 세 개 계약법은 다른 거 안 해도 요 두 개는 해야 된다. 책이 없어도 천일생이가 해주는 거는 무조건 그 두 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3번은 우리 착오할 때 있잖아요.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단 말이지. 그럼 을이 갑에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근데 을에게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 3번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해제 효과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예. 수인인 경우 행사인지 소멸인지 꼭 기억해야지. 그러면 소멸이란 말 없죠. 그럼 무슨 사? 행사지. 행사는 어렵게 전원에게 행사해야지. 1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 전원. 그래서 1, 2, 3, 4 다 맞죠? 5번 갑니다. 어디에다 동그라미? 합의해제. 동그라미. 합의해제 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치? 뭐 없다? 이자 없다. 그렇게 문제 푼다고. 합의해제 뭐 없다? 이자 없다. 그치? 요거. 이자 있는 건 어느 거? 약정, 법정. 손해배상은 딱 한 개. 거꾸로. 요거. 잘 나온다. 요 지금 1번, 2번 요 가장 FM 문제다. 그 다음 527 간다. 일단은 여러분 해제해지는 내용 잘 몰라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 이게 조금은 될 듯 말 듯 하구나 그런 것만 되면 된다. 요 여기 칠판이 돼. 해제해지는 어렵다고 원래 계약법 파트 중에. 자 그 다음 대표 이제 갑니다. 해지 틀린 것. 1번 맞다. 명시적, 묵시적 다 된다.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기간 정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 명일 때 또 나왔죠. 어디다 수인인 경우 끊고 어디다 동그라미 소멸. 매디니 소멸하면 이민이 소멸 다른 사람도 뭐 한다. 소멸. 그치. 그 다음에 5번 어디다 동그라미 합의해지. 합의해지에 아무것도 없다. 그치. 합의 해지 해지 똑같거든. 뭐 없고 최고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근데 제3자 보호는 셋 다 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요거 항상 천일생 특허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 합의 해지 합의 해지 해지 합의 나오면은 뭐 없다. 최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맞습니까? 예, 그런 것.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매매 갑니다. 무슨 매? 매매. 그치? 매매는 매매 많은데 센스 있네. 매매는 내용 많다.
내용 많은데, 매매는, 매매 뜻, 예약, 계약금,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 여러분 원래는 천일생 제목 적잖아요. 요 안에 이렇게 해결돼야 문제가 풀린다. 이건 기본이고 그 이거 외에 해야 완벽하게 문제가 풀린다고. 강의 들었다 문제 안 풀린다 절대로. 와 강의는 어떤 것만 강의하노? 기본 그치 그치 시스템 기본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 두 번 시켜야 문제 풀린다. 원래는 여러분 그죠? 원래는 이 매매만 설명해도 4시간인데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 하면은 요거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 나온다고. 우리는 이제 시험 합격하려고 하니까 어? 무슨 금? 계약금. 그럼 매매 뜻은 매매. 매매는 뭘 매매라노? 그렇지. 추합격. 매매는 무슨 약? 계약 해지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시험 떨어진다 이제.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아니고 무슨 약? 계약. 언제 설명했노? 첫 시간에 했잖아. 첫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 들은 사람은 매매하면 무슨 약? 계약. 끝에 뭐 붙어야지? 약정.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지문에. 매도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 약정이란 말은 안,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정이라는 말은 안 들어있다. OX? 그렇지. 굳이 그거 나온다고. 지문에. 매도인은 무슨 권 이전하고?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 이건 재산권 이전, 이건 대금. 지급. 약정. 막 이렇게 뭐, 갑이 을에게 물건 주고, 이렇게 하다? 돈 주고, 이게 매매입니다. 이러면 그건 맞는 지문이고, 맞는 설명입니까? 틀린 설명입니까? 틀린 설명이지, 그렇지. 근데 다른 선생님,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한다고. 갑이 을에게 그거는, 핵심 단어는 뭐다?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하면 OX? X. 지급하기로 뭐? 약정이고. 그럼 돈 주고 물건 주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이제 조금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흘러갔다고 얘기 되잖아요. 그치? 여기는 반드시 돈 해야 된다. 와, 뭐? 금. 반드시 돈 해야 되는 거. 전세금. 그래서 전세금은 돈 해야 된다고. 근데 전세금에서 반드시 돈으로 원칙은 돈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고 소유자한테 받을 거를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전세금은 돈이다 말이지. 그래서 예외 돈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돈 받을 걸 전세금으로 하고 등기하면 전세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뭐 금. 그러면 여러분 보증금도 금. 보증금도 금이잖아요. 임대차는 금입니까? 차임입니까?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금전 기타 유가물. 차임은. 뭐라는 말이 안 붙어가지고. 금. 금 하면 금전이다고 말이지. 여러분, 반드시 무슨 전? 금전. 반드시 뭐 금전 해야 되고 다른 물건 하면 그건 교환 다른 유가물 하면 뭐다 교환 그치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험은 요 막 아이고 뭐 시험은 구석구석 다니거든 이 뭐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 매도인은 재산권 재산권은 어떤 게 있노 대라 소유권밖에 없나? 예? 그렇지.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OX. 그렇지.
공부해보 이게 공부하는 거라고. 물건 주고 돈 주는 게 물건의 대표적으로 뭘 준다는 말이고 소유권을 준다는 거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것도 뭐다? 매매. 전세권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것도 뭐? 매매. 그치. 재산권. 그래서 채권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것도 뭐다? 매매. 이런 걸 자꾸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가끔씩 나온다.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꼭 기억한다. 선생님 신기하네. 하고 오니까 마야 알잖아요. 어? 매매는 무슨 약? 계약.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매매는 반드시 뭐 금전이지만 기타 육감으로 하면은 그는 매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금전 기타 육감 반드시 금전이니까 이게 금. 여기 이제 하고 예약 생략하고 시간 없으니까 계약금. 무슨 금? 계약금. 계약금인데 여러분 계약금은 자, 요 잘 봐라. 계약금. 우리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조금 그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 하면서 약간 설명했잖아요. 베이스 깔았잖아요. 그지? 계약금은 빨리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됐습니까? 무슨 또? 별도의 독립된 종된 계약인데 그러면 매매가 뭐고 주 계약금은 뭐? 별 독립된 종된 계약이잖아. 그지?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계약금도 뭐? 무효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 몇 개? 그렇지. 어우, 잘 배웠네.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밖에는 천일생한테 배운 사람은 계약금 매매하면서 계약금 왔다 하면 두 개 일하지 마. 다른 데 가서 어? 매매하면서 계약하면 계약 몇 개? 하면 한 개 이러는데 이렇게 한다. 이게 핵심 단어. 그렇지. 천일생만 쓰는 단어라고. 정통이랑 오리지널.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어? 이러 그럼 계약금 보통 10% 100만원 아 1000만원 반드시 10%다 OX? X 관습이 그렇다는 거지 1할 10% 근데 나는 내 물건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다 요즘같이 마스크 이런 거 계약금 30% 안 주면 마스크 계약 체결 못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반드시 10%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중도금? 어? 5천만 원? 잔금은 이론상 저번에 얼마라 했노? 5천이라 했지. 왜? 중도금을 뭐라 하노? 그렇지. 매매 이행 시작. 착수야. 이론상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중도금 잔금에서 하고 이론상. 항상 이론이 중요하지, 원래는.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는다. 그치? 그러면 완료는 언제요? 잔금이지. 잔금 주면서 그 자리에 얼마 돌려받노? 1000만 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안 돌려받고? 잔금 얼마? 4000. 실제에서는. 그게 관습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합쳐서 1억 될 때는 계약금을 당연히 어디에 충당한다? 잔금에 충당한다는 묵시적 합의면서 그게 관습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계약금의 승질, 요런 식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두 달, 넉 달 되어 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아, 이 법과목 시스템이 저렇구나. 그지? 어. 근데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법과목은 공부하는 연습이 돼야 되고 자세가 돼야 된다고. 막 책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계약금의 승질. 무슨 금의 승질? 계약금의 승질인데 자. 어? 체약금. 해약금. 위약금. 천생이는 책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로 하나다. 계약금의 승질 몇 개? 세 개. 이 체약금은 정약금. 무슨 금? 정약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매매는 언제 승립하노? 매매는 언제 오케이 약정함으로 승립이잖아. 낙승계약.
그럼 오케이 내가 안 했다 잡아 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금을 지불하면 당연히 무슨 K 오케이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보면 매매 계약이 승립한 거로 이건 하나의 증거. 이걸 증거 매매 계약이 승립했다는 뭐 증거 무슨 K 오케이 약정이 있었다는 걸 정표로 계약금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계약금은 이런 일단은 오케이 했건 안 했든 계약금 지불했다 무슨 K가 있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가 있음 계약 승립한다고. 뭐가 매매 계약이 뭐 무슨 금을 지불하면 계약금 그치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해약금 위약금인데 요 무슨 착수전까지 요 해약금은 무슨 옥계 자유롭게 이행 착수전까지 이행 착수전까지 무슨 옥계 자유롭게 해제 할 수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예. 무슨 착수 전까지? 여기 이행 착수는 어떤 이행 착수? 자, 그럼 좋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면 돼. 시험에 들게 한다고. 4월 2일 계약금 주고, 4월 15일 중도금, 4월 27일 잔금 지불하기로 했다고. 자, 계약 4월 2일 주고, 자, 4월 15일이 됐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 아, 중도금을 안 주더라고. 4월 17일 날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됐습니까? 그 경제가 너무 얼어붙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강남발 부동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이게. 금방 뭐랬노? 어디? 강남발.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남이 폭등한다. 그럼 지방도 조금 있으면 늦게 오른다 안 오른다? 그게 기본이라고. 강남은 항상 대한민국의 정표라고. 여러분 지금 강남 올랐잖아요. 강남 딱 오르니까 어디에 세종 팍 오르고 세종 딱 누르니까 또 다른 데 팍 오르고 오르잖아요. 다. 대한민국 항상 중심은. 그래, 자 4월 15일 중도만 주면 4월 17일 날 대선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 조건 완화와 함께 강남발 부동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이게 며칠? 4월 15일 중도금 날짜인데 매수인이 중도금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럼 중도금 날짜가 지났는데 4월 18일 날 매도인은 100을 해제하면서 100을 주면서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OX 어? OX 아까 제가 뭘 했는데 중도금 줬다 안 줬다 그렇지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 4월 18일 날 매도인이 100을 해제하면서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이행 착수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실제의 이행 착수. 무슨 죄? 실제. 그래서 중도금 날짜 자기들께는 4월 15일이라고 약속해 놨지만 매수인이 중도금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규제 완화와 함께 강남발 부동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수인은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직 무슨 금을 안 받았다면?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행착수는 실제적 이행착수. 요거 잘 된다, 요거. 거꾸로 가면 거꾸로. 계약금 주고 나면 100 포기하고 무슨 옥게 자유. 요, 해약금은 이행착수 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건 없건 무조건 받은 쪽은 100, 준 쪽은 포기하고 무슨 옥게 자유. 자, 4월 15일인데, 4월 2일인데, 4월 5일 날, 아까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 조건 완화와 함께 강남발 부동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이게. 그럼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무슨 옥게 자유롭게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중도금 5천만 원 중에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이 해제하는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말이지. 그럼 누가 해제한다? 빨리 매도인이 해제하지, 당연히. 맞습니까? 그럼 매도인은 해제하면 매도인은 얼마만 손해고 천만 원이지 그지 받은 건 돌려주고 하니까 정성 카지노 가서 뺑뺑이 돌렸다 생각하고 100 상환하고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폭등 조짐을 보이고 그래서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이 해제하는 걸 뭐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4월 7일 날 중도금 중에 절반도 아니고 됐습니까 2천만 원을 매도인이
매도인의 계좌에 뭐 했다? 송금하면서, 뭐 하면서? 송금하면서 매도인에게 뭐 했다? 통지하였다. 자,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부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다? 이행 착수다. 그래서 여기서 이행 착수는, 자, 빨리.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 이행 착수. 그래서 여기 아까 일부 이행 착수가 있었다. 매도인이 해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전에 일부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 착수고 일부 이행 착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특약이 없는 한. 됐습니까? 뭐가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일부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 그다음부터는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잘 된다. 금방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시험은 뭘 가게 되냐면은 시간이 너무 잘 간다.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그지. 그죠? 여러분도 시간 잘 갑니까? 네.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강의하면 시간 진짜 잘 갑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지. 이 시간 안 가면 이거 하늘 날아가는 지름길이야. 뭐 가는 지름길? 왜 이 하늘 날아가는 지름길입니까? 아니, 길을 말리는 직업이 되게 강의가 뭐를 말리는 직업? 그렇지. 이 기가 다 빠지거든. 그래서 하늘 날아가는 뭐다? 지름길.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 동생이 이게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그래. 저기 그때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해가지고 그 이제 저기 그 송정 바닷가 광안리 옆에 송정이 있는데 송정 바닷가 배 타고 와서 이제 딱 하는데 그 친구가 아마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생각납니다. 하늘 날아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노래가 있더라고. 다 모르는데 그때 한번 들은 게 아직까지 기억하며 뭐 하늘 날아 그냥 불러라면 부르면 하늘 날아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다음부터 생각나 하여튼 쭉 있거든. 근데 요 강의하면은 하늘 날아가는 밝은 길이 아니고 하늘 날아가는 지름길이 돼 이게. 뭐를 말리는 직업? 근데 이제 저는 막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뭐 강의하고 끝나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하고 그러니까 강의할 때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집에서 싸워도 강의할 때가 제일 편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옛날에는 여러분 그 인터넷 없고 할 때는 일주일에 84시간씩 했습니다. 노량진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노는 날 없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야간에 4시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술 먹고 아침에 뭐한 상태에서 띵한 상태에서 또 그때는 진짜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이 진짜 하늘 날아가는 지름길이 되게 진짜 근데도 재밌더라.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일은 자기가 뭐 해야 재밌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는 사람은 이게 자기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재미가 있으면은 힘들고 이런 게 없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착수 전까지. 여기 이행 착수는 어떤 이행 착수? 자기들끼리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다음에, 자, 위약금. 요거는 이행 착수 전까지 핵심 단어. 무슨 옥계, 자유롭게, 무슨 제, 해제, 무슨 배상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따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특징.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특징.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1. 뭐 없이? 최고 없이. 2.
2. 무수롭게, 자유롭게, 이행착수전까지, 이행착수전까지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세 번째,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네 번째, 자, 계약금을 수령한 자. 요거 중요한, 요 4번 잔례입니다. 계약금을 뭐, 수령한 자는 수령한 자가 해제 시. 자가 해제 시에는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과 함께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요사 표시. 하고, 근데 실제로 주면서 해제 표시하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요거 잘 나온다. 상대방이 뭐 하지 않는다? 수령하지 않는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짱 중요. 그럼 처음 계약하면서, 야, 계약금을 주는데 자유롭게 해제할 수 없다 하는 약정. 그럼 자유롭게 해제 못하면 계약금은 어떤 성격이 있노? 체약금적 성질이 있지. 해약금에 한 해제 못한다 하는 약정. 해약금에 의한, 요거 4번, 5번, 무슨 금? 해약금에 의한 해제, 배제,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잘 나온다, 요 4번, 5번. 요거 잘 된다. 무슨 금에 의한? 해약금. 자, 그 다음 무슨 금? 위약금. 무슨 금? 위약금. 위 뭐고? 위반. 자, 그럼 요 예 한 개 드는데, 여러분 예. 유치권 병원시계를 어리 빌려서 쓰다가 고장났다, 가볍게 맡겼다. 그치? 근저당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맞습니까? 예. 일괄경매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그럼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의 자동차를 누구에게? 을에게 팔면서 돈은 누구에게? 병에게. 그 다음 위험부담, 인천에서 어디로?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 약속 지키다가 목포에서 무슨 삭? 폭삭. 그치,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크게 그런 거 일단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선생님, 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건 핑계입니다. 기본 그런 거는, 큰 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가 된다고. 그 다음에 아까 그거 해약금 무슨 착수? 이행, 어떤 이행 착수? 실질적 이행 착수. 중도금 날짜가 됐다, 아직 중도금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 이후라 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 또 매수인이 저지하기 위해서 일부 송금했다. 미리 이행 착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특약이 없는 한 미리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 착수. 그 다음부터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배액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요 간다, 이게. 요거 얘 꼭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거. 을에게 1억 매매 계약금 1,000만 원 됐습니까? 중도금 됐습니까? 뭐 5,000. 그럼 잔금 실제에서는 얼마? 4,000. 그지? 계약금을. 근데 자, 잔금 날짜가 됐는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럼 중도금까지 받으면 이제 무수롭게는 안 되노? 자유롭게. 그러면 중도금 이후에는 자유롭게는 안 되고 무슨 반, 윗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아까 해약금에 대한 해제의 특징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죠? 조금씩 돌아가야 되는 게. 자, 근데 이제, 아이, 중도금은 받았는데, 잔금 날짜가 됐는데, 4월, 예를 들면 12일 잔금 날짜인데, 아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 잔금 날짜 지나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무슨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에. 그러면 이행 지체 빠뜨리려면 일방이 먼저 무슨 제공? 이행 제공. 누가? 그럼 잔금 이후에, 날짜 이후에 매도인이 내용 증명 보냈다고. 이행 제공.
너가 잔금 날짜가 엊그제인데 왜 잔금 안 주냐. 빨리 해. 어? 한 3일 동안 말미 줄 테니까 잔금 안 주면 전적으로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잔금 날짜에 최고했단 말이지.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주더라? 잔금 안 주더라고. 근데 이게 재개발 붐이 일어가지고 무슨 등?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대, 이게. 무슨 등? 폭등 조짐. 그럼 이건 누가? 매도인은 누가? 매수인이 빨리 무슨 반? 윗반 해주게. 아니, 근데 매수인이 잔금 날짜가 돼도 잔금 안 주더라.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증명 보내고? 네. 그래, 그 다음에 무슨 금? 그래도 네, 잔금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해제. 누가 해제한 노? 매도인이 무슨 죄? 해제 했잖아요. 해제하면 아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법정해제, 오리지널 무슨 회복? 원상회복. 뭐 돌려주노? 빨리 매도인은 지금 매도인이 해제했지. 뭐 돌려주노? 빨리. 그렇지.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그럼 누가 위반했음에도? 매도인은 계약금도 계약, 어떤 사람 계약금 빼고 이거 아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계약금은 아까 이행 착수 전까지 이제 계약금 기능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누가 잘못했음에도? 그렇지. 꼭 기억한다. 요거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얼마?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손해배상은 그냥 민법에서는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사건 사건마다 다르단 말이지. 그럼 이런 경우는 매도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게 거의 있다 없다? 없지. 지금 무슨 등?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댔잖아요.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하, 어쨌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손해배상 계약금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미리 계약 체결하면서 무슨 빨하게 되면, 계약금을 무조건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하는 걸 정해놓는 걸 이게 무슨 금? 위약금이라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위약금으로 했다면, 만약에 계약금은 무슨 배상금으로? 손해배상으로 하고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만 돌려주고 계약금은 누가 가져가고? 매도인. 별도로 무슨 배상 없다?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이 위약금은 무슨 금은? 빨리.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놨다고. 무슨 빨할 시에 계약금을 무슨 배상금? 그러면 조금 발생해도 무슨 금? 계약금. 많이 발생해도 무슨 금? 계약금으로 만족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위약금이라고. 뭐? 위 무슨 반? 위반 시에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의 예정. 손해배상금의 뭐다? 예정.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놨다고. 어느 얼마만큼? 계약금만큼이 바로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럼 이런 위약금으로 안 하는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 누가 입증? 여기서 누가 입증? 매도인이 입증. 그냥 매도인이 그냥 뭐 계약금 두 배 달라 못 줘 하면 소송 가잖아요. 소송 가면 누가? 법관은 무슨 도리? 짠돌이. 법관은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잔금 이후 당시에 집값이 무슨 등? 오히려 누가 이익 봤다? 그렇지. 그러면은 판사는 인정하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래서 다시 그럼 이런 위약금으로 하는 이유는 뭐의 번거름을 들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의 입증의 번거름을 들기 위해서 미리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위반하면 받은 만큼 얹어서 주고, 매수인이 위반하면 무슨 치? 몰치.
하는 걸 무슨 금? 위약금. 무슨 바, 위 하면 꼭 뭐라는 게? 위반. 위반이란 말 안 쓰고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렇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금을 정해놓은 거라고. 바로 그러면은 만약에 계약 과정에서 위반을 하면은 무조건 계약금만큼이 무슨 배상금이다? 손해배상금이다. 그 다음에 또 위약금으로 했다더라도 됐으면 무슨 금으로 했다더라도 위약금으로 했다더라도 또 무슨 착수전까지는 이행 착수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해약금과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의 예정의 승진을 무슨께 함께 가진다 이렇게 한다. 그럼 자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고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럴 때는 무슨 금의 승, 그 원칙 우리 민법은 무슨 금의 승질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시 무슨 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면 계약금은 무슨 금 해약금. 그럼 아까 이행 착수전 100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그럼 만약에 중도금 이후에 무슨 반, 윗반 하면은 됐습니까?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해서 손해배상금이지 바로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계약금이 손해배상금 되려면은 반드시 계약서 안에 됐습니까? 매도인이 윗반 채무불이행. 그 단어가 꼭 돼. 매도인이 무슨 반, 윗반 채무불 시 100. 매수인이 윗반 채무불이행 시 몰취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무슨 금? 위약금. 끝.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그 다음, 매매의 효력.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